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7일 오후 3시 31분입니다. 이틀 전에 저는 이 국군 장교단에는 왜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없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헌법에 맞지 않고 법률에도 어긋나는 정책을 계속해서 집행하는데 왜 여기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하 국군 장교단이 단한 사람도 항의를 하지 않느냐? 불법한 명령에 왜 추종하느냐? 왜 거부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헌법 제5조 위반, 헌법 제7조 위반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비로소 국군 장교단의 일원이라고 볼수 있는 사관생도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서해 영웅을 모독하는 국방부 추모 행사와 정치를 엮었다 하는 내용의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아마 국군 장교단, 수만 명의 국군 장교단 중에 최초로 국방당국의 부당한 행위, 그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을 비판하고 나선 사람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4학년 사관생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26일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국방부가 정치인 참석을 한때 불허했던 데 대하여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우국충정으로 대통령님께 고언을 드린다는 글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극도의 무례다. 서해 수호의 날이 어떤 날이냐?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바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1년에 단 하루뿐인 날이다. 조국의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감히 추론컨대 국방부의 의도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의 대부분이 야당 정치인이므로 참석 여부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이 추모 행사에 참여해 영웅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다. 참할 이야기를 딱 부러지게 하네요. 여야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인데 국민의 한 사람이 국군 전사자를 추모하는데 왜 오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정치행위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국방부에 묻고 싶다. 과연 다음 선거가 6월 선충일 전이라 해도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이냐? 과연 앞으로 선거가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 전에 열린다면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이냐? 정치적 논란은 정치권이 아닌 국방부에서 만들고 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 국방부가 그런 짓을 합니까? 더구나 유승민 전 국방위원장까지 오지 마라. 현역 국회의원까지 오지 마라. 참나.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도 오지 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 대통령은 정치인 아니에요? 이런 국방부 장관 참 희한한 국방부 장관이 하나 또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인 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존경을 받습니다. 좀처럼 언론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국군을 모독하고 국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김정은을 사고 돌아도 김정은을 주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않는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는 국방부 합참의장, 각군 총장, 그리고 수많은 장교단, 그들이 바로 정치 장교입니다. 그들이 바로 정치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정치 장교입니다. 정치 장교, 정치 군인이에요.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다 모조리 위반하고 있는 자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방장관이 된 세 사람, 합참의장, 그리고 장교들 아닙니까? 그나마 용감한 정상적인 예비 장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의 행사 참석 요청에 대해 4.7 제보선이 임박한 시점이라 행사가 열리는 부대에 방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선거 앞두고 북한이 천안함 비슷한 또 도발을 해가지고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국방부는 이렇게 할것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므로 우리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 전날인 25일 오후 국회 국방위 정무위원 의원들에게 카톡 초청장을 발송을 했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중대 행사인데 도대체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이냐 하고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원인이 실제 사관생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청원에서 자신의 소속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인지 육군 3사관학교인지 또는 간호사관학교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본인 실명 인증과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등 로그인을 거쳐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청원인의 신원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마 사실로 보는 게 맞겠군요. 그런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정치운동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청원인은 국가가 나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간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위반하겠다. 또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한다. 제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군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사관생도들은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의 간성이 되겠습니다. 비로소 국군 장교단에서 윤석열 같은 군인이 한 사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